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추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서민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소위 낙수 이론은 세계적으로 실현된 바 없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미 실패로 판명난 정책입니다. 미디어 오늘 법인세 인하 문제입니다.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니까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추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온다고 하는 대통령들은 법인세를 낮추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에 법인세를 3%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의 정체성이다.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무려 3.8%나 높고,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보다도 다5% 이상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이 주주들,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것은 어제 KDI 새 원장께서도 법인세가 내려가면 서민들이 이 혜택을 본다는 그런 실증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제발 고집,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계하지 말고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이 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 소득이 1년 새약 5%가 감소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서민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소위 낙수 이론은 세계적으로 실현된 바 없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미 실패로 판명난 정책입니다. 최근 고금리로 서민들이 이자 걱정을 할때 막대한 이익을 본 것은 은행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고유가로 국민들이 기름값 걱정을 할때 대기업 정유사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감세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이처럼 고물가, 고유가 가운데에서도 연간 3천억 이상 이익을 내는 100대 대기업들입니다. 전체 84만 개 법인 중 0.01%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전기차에 대당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IRA법 때문에 한국 전기차가 차별을 받게 된바 있습니다. 이 법의 재원은 미국의 법인세 증세 덕분입니다. 영국에서도 취임 첫 일성으로 법인세 감세를 추진했던 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낙마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정유사 등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에게 일명 횡재세를 부과해서 경제 양극화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 오직 우리만 세계와 정반대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 세계는 실패한 낙수 이론에 기초한 초대기업 법인세 감면 정책을 펴고 있지 않고 담세 부담 능력 있는 대기업이나 초부자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화폐 등과 같이 경제 양극화로 신음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과 제발 같은 방향으로 가시기를 권고합니다.